케이스가 이제 인허가가 3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환자가 아마, 국내 아니라 광대에 이렇게 결손된 걸로는 거의 세계 최초일 거예요. 이 환자 준비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서로 처음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스케치를 해서 보냈더니, 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퍼티라고 해서 고무차룻 같은 걸로 이렇게 빼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말로는 이렇게 쭉 한 장인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요거 갖고 씨름해서 준비해서 만든 보형물이고 실제 넣는 거는 1시간 반 걸렸나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수술이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하지만 이게 아마 거의 세계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는 이 환자분도 턱이 이제 없는 분인데, 요 뒤로 요게 또 앞으로 땡겨 올라갔고, 그래서 요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빈대,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빈대에 보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했던, 이건 모델링 한 거고, 요건 수술하는 거. 이 환자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인허가 때문에. 그래서 이거 허가 내달라고 해서 환자분이 2년 기다리셨고요. 제가 그때 별별 사람들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식약처 사람 만났지, 뭐 보건복지부 사람 만났지, 뭐 장관도 만나봤죠. 미래부 장관 차관 만나봤죠. 그랬더니 장차관들이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뭐 국회의원도 만나봤죠. 결국은 이거 인허가 받는데 2년 반 넘게 걸렸는데 결국은 수술은 2시간 걸렸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걸린 거잖아요. 디자인하고 허가 받는데. 근데 실제 수술은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제 환자분은 밥도 못 드시고 했는데 지금은 뭐 잘 밥도 드시고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광대 수술할 때도 광대를 너무 여러 번 하셔서 뼈가 없어진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분들한테 결손을 메꾸고, 근데 이런 데 결손 부위 메꾸는 거는 쉬운데 또 여기는 줄여달래요. 이러면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결손도 메꾸면서 더 줄일 수도 있는, 보면 이 뼈를 다시 절골해서 여기가 더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뒷광대 옆광대를 더 밀어놓고 그 다음에 결손을 메꾸면서 고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손을 메꾸는 임플란트와 고정을 하는 플레이트, 그 두 가지를 그냥 짬뽕시킨 개념으로 임플레이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각턱에서도 이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육까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완전한 해결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광대뼈가 아예 없는 분들, 뭐 거의 녹아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광대 수술하고, 이게 아마 귓광대였을 거예요. 귓광대 수술을 하고 여기가 광대가 아예 결손이 되어 있고, 근육도 옆뼈가 워낙에 이렇게 있던 애인데 근육이 땡기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근육도 이렇게 짧아진 분인데, 그래서 결손도 메꾸고 근육도 끌어올리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빨간 뼈는 잘라내고 여기에 달려있던 근육을 여기다가 묶어서 올려보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리고 뭐 모델링하고 뭐 이랬던 내용이고요. 이건 실제로 출력된 보형물이고, 디자인한 모습, 실제 출력된 모습이고요.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낸 뼈고, 이건 실제 수술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 처음 수술 전에 근육이 이렇게 짧아져 있었는데 요거를 잘라내고 요 근육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실제 수술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근육도 잘 따라 올라왔고 빈 공간도 이렇게 보형물로 잘 메꿔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충격이 강하죠. 네, 저희가 뼈가 아예 없는 허당이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얼굴에 함몰된 모습도 없어지고, 이 정도면은 보통 자각골보다도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광대뼈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느낌. 그래서 이게 수술 전 CT 모습인데 근육이 이렇게 짧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수술 후에 여기 근육이 이렇게 끌어올라가서 보형물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수술 전 CT, 이거는 모델링 한 거, 이거는 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거의 수술이 정확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델링 한 거, 수술한 거, 모델링 한 거, 수술한 거, 이렇게 정밀도 있는 정확한 수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전두동이라고 그래서 이마 축소술을 하고, 이마 이렇게 뿔룩하게 튀어나온 게 싫어서
이렇게 좀 갈아내는 수술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갈아내는 수술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여자분 중에 여기 막 튀어나와 있으면 싸나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요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요 뼈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많이 갈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서 갈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전두동이 열려서 숨 쉴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티타늄으로 여기를 덮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숨 쉴 때마다 블록블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저것만 메꿔주면 좋겠다 했는데 환자분이 기왕이면 이마 좀 동그랗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전 이마, 이게 수술 후에 요 정도는 좀 동그래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실제 뼈에다 맞추고,